아쿠아맨 메라로 입덕했다고요? 마셰테 킬즈의 미인킬러, 럼다이어리의 판파탈, 엠버허드의 사소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1986년 4월 22일생, 고전적이면서 동시에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배우 엠버허드. 텍사스주의 작은 도시 매너에서 태어났는데요. 가난하고 고립적인 동네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배우에 대한 열망도 커서 17살 무렵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LA에 집을 빌려 모델 일을 시작합니다. 2004년 프라이데이 나잇 라이츠로 데뷔한 후 인디 영화와 드라마에서 단역과 조연으로 출연하는데요.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섹시얼한 매력을 보여주는 역이거나 공포 영화의 여주인공이 다수입니다. 이렇듯 할리우드 내 다양한 여성 캐릭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엠버허드는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을 선택한 친구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역으로, 가정폭력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주인공을 도우려는 기자로, 위기의 아틀란티스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공주를 맡는 등 조금씩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엠버허드는 조니 뎁의 전 부인으로 유명한데요. 영화 럼다이어리에서 만난 둘은 2015년 2월에 결혼하지만 2016년 5월 엠버허드가 조니 뎁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면서 2017년 1월 둘의 짧은 결혼 생활은 끝이 납니다. 이 일로 엠버허드에게 2차 가해와 악플이 쏟아지는데요. 그녀는 움츠러들기보다 세상의 여러 폭력에 대해 얘기하는 활동가로서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I will respect your rights regardless of who you are. I will uphold your rights even when I disagree with you. So I will stand up. I will raise my voice. I will take action. 최근 아쿠아맨이 DC 확장 유니버스 사상 최고 흥행작에 오르며 엠버허드도 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엠버허드의 다른 작품도 한번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